소녀이고요. 저는 저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계속 얼굴에 반점이 다 나고 뭐 온갖 몸이 다 염증으로 도배를 했었던가 봐요. 그래서 구내염이 쉴새 없이 나왔고 온 몸이 이렇게 붉은 반점이 다 나와가지고 빨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. 사람들이 빨간 사람 저희 가네 그랬어요. 얼굴을.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 시절과 또 처녀 시절과 뭐 젊은 시절을 맨발 한 번을 못 신어보고요. 발톱 무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서 뒤꿈치는 다 갈라져가지고 또 그냥 볼 수도 없고 피가 줄줄 나오고 그리고 사타구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또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은 빨갛게 그냥 소변이 빨개요. 그래서 봤지만 이렇게 빨갈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갛지? 그리고 이제 병원을 쫓아가 봤더니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하고 72세 때 제가 저기 음식 섭생을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누가 명함을 갖다 줘서 가져갔더니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바꿔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음식을 바꿔먹기 시작했더니 좋아지고 있었어요. 좋아졌는데 딱 두 가지가 안 고쳐져요. 뭐가 안 고쳐지냐면은 왼쪽 눈 떨림이 안 고쳐지고요. 또 여기 하지 정맥류가 양쪽 다리가 있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다리는 나았는데 한쪽은 재발이 됐어요. 왼쪽 다리가. 그래갖고 하지 정맥류가 안 났고 눈 떨림이 안 나와서 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된다 그래서 침을 90번을 맞았어요. 침을 90번을 맞았는데도 차질이 하나도 차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어요. 그걸 침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러자 이 맨발 걷기를 만났어요. 맨발 걷기를 1년 전에 작년 5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1년이 됐죠. 그때 듣고는 바로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염증이나 아토피는 전부 사라지고 없고요. 약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약은 한 개도 안 먹고 병원에는 7년 동안 가보지도 않았어요. 일단 음식하고 맨발 걷기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눈 떨림이요. 저기 쉴 새 없이 떨렸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떨려요. 이 맨발 걷기 하고 난 후부터.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꼭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피곤하지가 않아요. 이 맨발을 걷고 나면은요. 그전에는 막 두 시간씩 걷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막 흐르적흐르적 했는데 지금은 맨발 걷기를 아무리 해도 다섯 시간씩 해도 안 힘들어요. 그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 하지 정맥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그전에는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잤어요. 사방이 가려우니까. 그리고 여기 가려워가지고 여기가 새까맣게 흉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음식 먹으면서 줄어들었는데 새카맸어요.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 정도 색깔이 까매가지고 이게 이파리처럼 이렇게 졌는데 다 옅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색깔이 제 색깔로 돌아오고 있어요. 이 맨발 걷기 한 후로. 그래서 그 발에 다리에 양쪽 이 장단지에 힘이 다 생겨가지고요. 피곤한 줄을 몰라요. 그리고 저녁 9시 반에 잠을 자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는데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.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새날이에요. 항상 새날이고 음식이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. 달고 음식 먹으면 먹어도 너무 좋고 또 걸고 나면 다 소화돼가지고 또 바로 그냥 다 배설하고 뭐 변비가 심해가지고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. 약에서 살아서 약으로. 근데 이제 약 한 개도 안 먹고 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밥만 세 끼니 먹고 걷기만 하고 그러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